안녕해 에이티니. 오늘은 8월 9일 나의 생일에 다시 돌아왔어. 민기의 버스데이. 다시 돌아온 8월인 만큼 오늘은 나의 Draw My Life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 내 이름은 송민기. 1999년 8월 9일에 서울에서 태어났지. 우리 가족은 과거의 댄서였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5살 많은 형이 있어. 내 태명은 튼튼이었대. 아마 튼튼하게 자라라고 튼튼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튼튼한가? 아 맞다, 나는 태몽이 두 개나 있어. 하나는 용이 여의봉을 물어다가 우리 집에 집을 짓는 꿈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관객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 부르는 꿈이었다고 해. 관객들이 끝이 없이 보였는데 그 관객들이 전부 파란 꽃이었대. 너무 신기하지? 난 태어날 때부터 가수가 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전학을 갔었는데 전학 첫날 너무 무서워서 계속 울다가 보건실까지 갔었어. 그때는 진짜 어려서 그랬었던 것 같아.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학예회를 나가서 혼자 어셔노래 춤을 췄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창피하긴 한데, 원래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반에서 꼭 한 명이 단독으로 쳐야 됐었어가지고 내가 이제 갑작스럽게 준비를 했었어. 나도 학교에서 춤을 처음 춰봐서 많이 긴장했지만 그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서 선생님들도 너 가수 해도 되겠다 이랬었던 것 같아.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화물 운반법을 하셨어서 엄청 바쁘셨거든? 아버지가 바쁘셔서 내가 아버지 일하는 곳에 따라가곤 했었는데, 아버지 일하는 곳 자리 뒤편에 작은 침대가 있어서 나는 거기에 누워있었어. 그때 마침 김정국 선배님의 사랑스러워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 거야. 그때 어린 나이에 감수성에 젖어가지고 그때부터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 원래는 발라드 가수가 되고 싶어서 처음에 노래를 하러 갔는데, 어떻게 우연히 춤을 먼저 추게 되고 힙합춤을 추다가 힙합을 즐겨 듣게 되고, 또 그러면서 랩을 접하면서 뭔가 3박자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아이돌을 꿈꿨던 것 같아. 아이돌을 하자, 이 시기에 결심을 했던 것 같아. 부모님은 사실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회사를 들어가면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되자마자 회사를 들어갔었어. 나는 에이티즈가 돼서 우리 에이티니들을 만나고 행복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특히 이번에 콘서트를 다시 시작하면서 느낀 게 진짜 많아. 무대 위에서 우리 에이티니들을 봤을 때, 나의 모습을 무대로 보여줄 때, 내가 진짜 무대를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소통하는 게 정말 즐거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무대 위에서 나는 너무 즐겁고 신나서 그걸 보는 우리 에이티니들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어. 앞으로 계속해서 나의 멋진 모습 지켜봐줄 거지. 더욱 멋있는 모습으로 발전할 테니까 지켜봐줘. 내가 또 패션에 관심이 많잖아. 옛날에는 뭔가 힙합 룩, 조금 루즈한 핏들을 많이 선호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댄디한 룩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기분과 상황에 맞게 많이 변화를 주려고 하는 편인데, 요즘 무대 의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내 몸에 선이 강조되는 것들을 많이 찾아서 입으려고 하는 것 같고, 액세서리에 좀 더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옷들의 핏이나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네. 에이티니, 내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나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줘서 진짜 너무 고마워. 뭔가 나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표현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럼 나의 Draw My Life 마치도록 할게. 에이티니, 항상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안녕, 민기였습니다.